이번에 그 인턴 정비사 자소서 써봤, 안 써봤지? 네, 그때 이공계에들만 지원하라고 아, 말씀하셔가지고. 그러니까 지원 여부는 그렇고, 예. 자소서는 이제 써보고 고민을 해봐야지. 여기에 딱 질문이 몇개 없지만은, 거긴 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좀 있단 말이야. 같이 고민해보고, 또그 주제 갖고 서로 대화도 해보고, 이런 과정이 여기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, 써보긴 해야지. 지원을 하든 말든. 한견뿐만이 아니라 뭐 아까도 뭐 오전에도 한 녀석하고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 좀 했는데 기업이 그러니까 한견이나 뭐 항공정비사라는 특정한 직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이든 공통적으로 신입사원한테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어.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? 신뢰도야, 신뢰도. 믿을 수 있느냐, 없느냐, 지금.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내가 경리 직원을 하나 뽑는다, 이거야. 어?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직원이 한 몇십 명씩 되면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이 한 달에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경리 한명 뽑는데 신뢰도 없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들고 나르면 어떡하냐고. 회사 뭐 법인 통장부터 뭐 전부 다, 인감부터 전부 다줄 텐데 그 사람한테 그치. 들고 나르면 끝이야. 또 중요한 보직에 사람 뽑아야 돼. 핵심 부서야. 누굴 뽑냐고. 거기서 열심히 일해갖고 다 기밀 쫙 뽑아갖고 탁 도망가 버리거나. 아까도 예를 들었던 옆에다가 나랑 동종 사무실을 탁 내갖고 나 등을 친다든지 아니면 경쟁사로 가가지고 우리 회사에 피해를 막대하게 준다든지 그런 거. 그래서 신뢰도를 봐. 그 사람이 믿을 수 있을 것이냐, 나랑 같이 오래 갈수 있나 없나, 이걸 보는 거지. 믿을 수 있어야 그 사람하고 내가 뭐 딜을 하지. 야, 내가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지금 이렇게 해라. 그지? 네. 넌 스스로 누군가한테 신뢰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? 어디서 몇 시에 만나? 근데 항상 뭐 나보다 항상 뭐 먼저 나를 기다리고 있다든지 뭐 부득이 늦는 경우라 그러면 뭐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해갖고 나를 배려한다든지 뭐 그런 사소한 행동들 있잖아.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, 아, 이 사람이 나와의 약속을 정말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 사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. 그럼 내가, 나는 신뢰도가 그 사람한테 떨어질지 몰라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나한테 쌓이는 거야.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는 말이야. 물론 평소에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대할 수도 있겠지만, 그치? 다른 사람한테는 뭐 대충 하는데 나한테만 그렇게 잘할 수도 있는 거거든. 왜? 이유가 뭐냐고. 그 친구가 모든 사람들과 약속에 30분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있겠느냐 말이야. 그건 아닐 거야. 그쵸. 어떤 사람한테는 30분 먼저 나가고 어떤 사람은 뭐 그렇지 않느냐. 그 기준.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있느냐. 그치? 거기에서 판가름 날 거야. 내가 지원하는 이 회사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 집중도가 달라질 거고 하는 행동이나 쓰는 내용이 달라지겠지요. 그럼 너도 누군가를 만날 때그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만나느냐? 혹은 내가 기업에 지원을 할 때, 당신 회사는, 내가 지원하는 이 회사는 나한테 이런 존재다.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까지 나는 여기다가 간절하게 표현한다. 이게 있어야 신뢰도하고 연결이 되겠지. 이해돼? 네. 너 여기다 그걸 썼다고 봐. 왜안 썼어? 쓰라고 하니까 억지로 쓴 거야? 간절함은 안 썼어. 썼을 때 간절함은 확실히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어. 부족했어요. 아예 없어요.
취업은 도대체 하고 싶은 건지 생각이 의문이 들 정도야. 나 이거 안 읽어봐도 네가 평소에 하는 행동이나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진짜 이 취업을 하고 싶은 거야? 어? 그런 생각이 들어. 내가 언제까지 뭘 해와라 해도 자꾸 어기니까. 너 나 만난 지 얼마나 됐지? 거의 1년 다 돼가지 않나? 네, 지금 1년 다 돼가지. 별 차이가 안 느껴진다니, 이제 1년 동안. 나한테도 신뢰를 지금 못 얻고 있어. 어떻게 생각해? 너는 나한테 신뢰를 주고 있는데 내가 못 느끼는 거야? 당장 자기는 필요할 때 왔다가 이제 취업 됐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슬슬 안 보는 사람 많아. 뭐 그런 애들 뭐 이해는 해. 이해는 하니까 뭐 나는 뭐 욕하고 싶지는 않긴 한데 딱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거야. 자기가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나를 이용하고 자기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버리는 그 정도의 관계에서 무슨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겠니? 지금 내가 너한테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네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투영이 되고 이걸 읽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이 될 거라고. 어떻게 널 뽑아?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월급만 뭐 좀 축내다가 딴 데서 돈 더 준다 그러면 딱 가버릴 것 같은. 또 아까 대원이 얘기했지만 대원이 얘기 잘했어. 대원이 진짜 신뢰도가 높아. 걘 정말 나하고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정말 신뢰도 높게 만들어가. 뭐 자기한테 필요가 있건 없건 심지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도 와서 자기 스스로 와갖고 해. 그러니까 단순해. 그리고 깊이가 낮아.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져. 그럼 뭘 얼마나 어려운 걸 해봐야 돼요? 그게 아니라 그럼 뭐 이거 교체하고 뭐 배관 직접 수리해보고 해보면 비행기 정비사 할 수 있는 거야? 이거 안 해봐도 할 수 있어. 그럼 뭐가 더 있어야 될까? 네가 이 직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? 다음, 포부 계획. 자, 포부야. 앞으로 난 어떻게 하겠다.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. 그 얘기지. 네. 스터디 그룹에서 활동이 토익에 투자하는 시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배웠대. 근데 그게 뭔지 안 쓸 수 없어. 뭐야, 생뚱맞잖아. 왜 그러는 거야? 그다음 마지막에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뭐 보람과 고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최고의 정비사가 왜? 이것도 뭐 때문에 왜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지. 다 잘한다 그러고 다 열심히 한다 그러지. 그거 근거를 뒷받침 그 말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굳이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. 그거 없이 그냥 말잔치야? 인성 및 성장 배경. 여기에 쓴 내용도 너무 어려워. 이게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작년부터 써오고 있는데 20대 초반이라면 내가 이해를 해. 27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, 이 친구 많이 어리네 이렇게 생각 들어. 얼마든지 너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 경험치가 많을 텐데 몰라 어릴 때 뭐 이게 트라우마처럼 너한테 작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너의 나이와 경험치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건 나 어려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 밖에 안 돼. 좋게 말하면 참 순수하구나. 나쁘게 말하면 좀 더 커라. 아주 어린애네 이런 생각이 들어 이걸 읽으면. 그럼 이런 애한테 어떻게 중책을 맡기냐고.
왜 그랬을까? 아직도 틀에 짜여 있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려고만 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. 아주 단순한 습관. 좀 어렵고 진지한 고민 이런 거 하기 싫어하는 느낌? 뭐 성향이 단순해서 그럴 수 있어. 그래, 오케이. 그럼 단순한 일만 해야지. 복잡한 일하거나 어려운 일 안 해야 되잖아. 너 지금 네가 도전하려고 하는 직업은 그게 아닌데. 생각에 발전이 없어. 분명히 기계를 좋아하고 뭐 시키면 잘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이것만 보면. 근데 지금 이제 딱 보면 어찌 보면 마마보이? 아직도 마마보이 여기 티가 난다 그럴까? 왜 이력서에도 보면 아직도 어린이집에서 전전하고 있고 정말 자기가 뭔가를 시도를 해갖고 실패해보고 아픔을 겪어보고 이런 경험들이 지금 안 보인단 말이야. 그러니까 아직도 부모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있는 마마보이니까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. 내 행동이 부모의 얼굴이다. 덩치만 큰 마마보이라도 이거 어떻게 일을 시켜? 네가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해서 책임도 져봐야지. 그거 해결해야 된다고.